굿모닝 뷰 어제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뉴스부터 보시죠.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21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8% 늘었고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43.9% 증가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가에서 예상한 1조 8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부문별로는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철강 원자재 가격 강세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호실적을 이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3월부터 철강 유통 가격을 인상한 바 있고요.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전방 산업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고 조선주들에는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는 25일에 또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장도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LX 인터내셔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57억 원으로 116.9%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LX 인터내셔널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시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LX 인터내셔널을 많이 주목을 했던 만큼 또 이번 실적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호실적이 확인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유연탄과 팜오일 등 LX 인터내셔널이 취급하는 원자재 가격 강세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물류 운임이 연초에 강세를 보인 뒤 이후에 완만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물류 자회사인 LX 판토스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한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몽골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몽골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LCC 저비용 항공사가 처음으로 몽골 노선에 취항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울란바토르는 성수기 탑승률이 80에서 90%에 달하는 알짜배기 노선으로 불리는데요. 성수기 시즌에는 제주항공이 주 4회, 티웨이항공이 3회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을 했었는데 이 두 회사의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운임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리오프닝의 대표 수혜주, 항공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있는 국내 기업들의 셧다운 사태도 함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타격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2,500여 곳으로 이 중에서 대규모 제조 공장을 갖춘 곳은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농심과 오리온 등 대부분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17일가량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농심의 경우에는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재개하긴 했지만 물류와 교통 통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상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또 리오프닝 기대감이 컸던 소비주인 만큼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가 다시 한번 실적 전망치와 투자 의견들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오프닝 기대감은 크지만 이렇게 실적 전망들도 함께 참고해 보셔서 접근하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